소녀로 팀장이 생각하는 오늘 시장의 핵심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손윤호 팀장님은 오늘 눌림목을 한번 공략해볼까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시장에서 뭐 눌림목 매매 전략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 그렇다면 어떤 업종을 골라서 어떤 종목들을 골라서 저희가 눌림목 매수를 해볼까요? 어떻게 전략을 짜고 계십니까? 네, 우선 좀 반도체를 공략을 해볼까 합니다. 반도체요? 이 한줄평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눌림목을 공략을 한다는 거는 이미 시세가 나왔다는 것이죠. 네. 이미 시세가 나왔지만 추가적인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방송 준비를 하면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오전장에 굉장히 강한 모습 보여주었는데 나는 매매를 잘 못해라고 하시는 분들 온수장비, 완성차 쪽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욕시장이나 시장 브리핑 주셨으면 아시겠지만 뉴욕시장은 이제 아시아 증시와 달리 견조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심에 기술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술주가 강세를 보이는 이슈는 뭐 엔비디아나 AMD 같은 강한 전방 기업들의 실적 호조가 좀 지속될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일단 TSMC가 안정적 실적을 발표해줬고 뭐 넷플릭스 같은 기술주들이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네. 저는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도 그렇게 나쁘게 보고 있지 않지만 부정적인 뷰가 많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부분도 좀 충분히 선반영된 가운데 오늘 SK하이닉스가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SK하이닉스가 4분기 영업이익이 4,460억 원을 기록하면서 1년 만에 적자를 탈출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전문가마다 뷰가 달라요. 어떤 네. 이 섹터라는 것들이 적자를 기록하고 어떤 산업 호조로 정상 궤도로 돌아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다를 수 있는데 뭐 유통이나 조선 이런 부분들은 뭐 3년, 4년 걸린다고 보고 있고 저도 반도체는 한 2, 3년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었는데 상당히 빠른 시점이죠. 1년, 1년 반. 주가는 거의 6개월 만에 회복을 했고 실적은 이제 우리가 주가가 1년, 이제 6개월 선행했고 실적은 이제 1년, 1년 반 만에 흑자로 다시 돌아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SK하이닉스가 안정적 실적을 바탕으로 이제 감산을 이제 좀 덜 하겠다. 예전에 SK하이닉스가 재고 조절을 위해서 감산을 했었는데 이제 우리가 실적이 돌아왔고 메모리 업황 회복에 따라서 메모리 수요가 증가할 것 전망되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실적을 안정적으로 발표했으니까 감산을 조절해도 되겠다. 이런 부분이 있고 오늘은 제가 뭐 이렇게 반도체를 말씀드린다고 해서 지금 종가로 바로 사기보다는 분할 매수를 해가고 제가 좀 눌림목 공략할 수 있는 종목 소개를 드릴 테니까 이렇게 이렇게 매수를 하신 다음에 엔비디아 실적 전후로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2월 20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분할 매수 한 일주일 정도 하셔가지고 2월 20일 전후로 차익실을 한 다음에 2월 20일 전후로도 공략할 수 있는 섹터는 반도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오늘 SK하이닉스 관련 종목을 준비를 했으니까 이 네. 부분을 좀 투자 판단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SK하이닉스 실적이 발표가 됐고 여기에 따라서 투자 전략을 잘 세워봐야 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관련된 종목, 어떤 종목, 눌림목에 있는 종목, 어떤 종목을 좀 공략해 볼까요? 네, 첫 번째로 한미 반도체를 좀 소개를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 SK하이닉스 관련해서는 한미 반도체를 빼고 논할 수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반도체 제조용 생산 장비 제조 전문 기업이고 SK하이닉스와 이미 관련이 있는데 이번에 HBM3를 통해서 TC 본더를 납품하겠다는 모멘텀이 붙어 있는 종목입니다. 이런 TC 본더를 제외하고 EMI 쉴드나 비전 플레이스먼트, 어떤 차폐 장치나 어떤 HBM3를 검사하는 비전 플레이스먼트에서는 굉장히 좀 글로벌 1위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HBM3 생산이 필수인 TC본더에 대해서는 생산 기술력을 가장 갖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2023년 중반부터 유망하게 좀 촉망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SK하이닉스발 단일 이제 공급 계약 뉴스가 꾸준히 나왔었고 앞으로도 수주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이제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뭐 엔비디아나 뭐 ASA나 뭐 ASML 등 굴지의 전방 기업과도 수주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KB증권에서 오늘 또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한미반도체가 HBM4에서도 TC본더 적용을 전망이 되고 있는데 뉴스를 살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현재 SK하이닉스가 HBM3는 엔비디아의 시제품을 납품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HBM3E뿐만 아니라 HBM4까지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부분은 조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모든 이 HBM3의 수주를 대부분은 TSMC를 주겠지만 HBM3 관련해서 좀 수주를 주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수주를 준다고 하면은 이제 한미 반도체가 4분기, 3분기에는 어닝쇼크를 기록을 했지만 4분기에는 3분기만큼의 어닝쇼크를 기록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뷰가 있습니다. 지금 한미 반도체가 일봉 차트상으로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네. 가격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12개월 선행포가 43.15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종목치고는 퍼가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한미 반도체를 말씀드린다고
잡는다고 해서 2024년 네. 하반기처럼 뭐 목표 수익률 뭐 30%, 50% 잡자라는 게 아니고 눌림목에서 분할 매수하신다고 하면 충분히 네. 15%에서 20%가량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두 번째는 간단히 볼까요? 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역시 하나 마이크론입니다. SK하이닉스에다 이미 패키징 납품을 하고 있는데 네. 베트남 증설 완료에 따라서 삼성전자까지도 수혜를 가져갈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일단 국내에 설치된 공장에서는 삼성전자를 납품, SK하이닉스를 납품을 하고 있지만 베트남 법인이 이제 베트남 공장이 올해 증설이 완료가 되면은 올해 하반기부터는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 반영이 될 것 전망이 되고 있고요. 증권사 리포트를 읽어보신 분 아시겠지만 반도체 후공정 사업 부과에 따라서 사상 첫 매출 1조 원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네. 1조 원을 달성할 경우에는 12개월 선행포가 굉장히 낮아집니다. 현재 포가 494.41인데 12개월 선행포는 12.96 정도로 업종 대비 저평가에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두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최근 꾸준하게 기관 순매수 들어오고 있고 지금 21선 돌파 이후에 음봉 나와주고 있는데 제가 초점 똑같이 한미반도체랑 동일합니다. 네. 지금 사가지고 뭐 30%, 50% 수익을 가져가기보다는 눌림목 공략을 하신 다음에 15에서 20% 정도 목표 수준을 잡아도 충분히 좀 익절할 수 있는 종목이다. 그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미반도체와 하나마이크론 두 가지 종목을 소개를 해주시면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눌림목 공략을 하고 엔비디아 실적이 나올 그 즈음 기대감으로 상승했을 때 수익을 좀 얻는 그런 전략을 소개해 주셨으니까 시청자분들 이 전략을 잘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눌림목 공략해 볼 만한 이 반도체 관련 종목 이 키워드를 저희가 김덕호 대표께도 알려드렸죠. 대표님은 어떤 종목 반도체 종목 보시나요? 저는 이오테크닉스를 조금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국가전략기술의 HBM이 이제 포함이 편입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뭐 오로스 테크놀로지와 같은 관련 장비주들이 조금 급등을 했었는데요. 뭐 오늘 오로스 테크놀로지도 오늘 좀 장주에 좀 상승을 하다가 좀 상승폭을 반납한 경우는 있습니다만은 그만큼 우리가 그동안 장비주들이 상대적으로 좀 부진하게 움직였다라는 부분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오테크닉스를 제가 좀 눈여겨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이번에 삼성전자향 레이저 커팅 장비 양상평가 협약을 이미 이전부터 계속 진행을 해오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가 지금 HBM3 쪽에서 투자를 계속 지속을 하게 된다라면은 이 레이저 그루빙 시장이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전망이라는 입장을 봤을 때 기존에 일본의 디스코사가 독점을 하다시피 했던 사실상 대부분의 시장을 파이를 갖고 있던 이 시장에서 이제 이오테크닉스가 이제 못을 파고 들어간다라고 저는 네. 좀 얘기를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오테크닉스도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 장 중에서 이 그 주가 움직임들은 조금 상대적으로 큰 움직임이 없이 좀 동요를 치고 있지만은 단기적인 차익이 좀 어느 정도 다음 주 중에는 조금 한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점에서의 눌림목들을 또 다시 한번 눈여겨보시면서 장비주들도 뭐 큰 포지션을 담으시기보다는 뭐 2%, 3% 정도는 한번 포트에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 정도로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오테크닉스까지 한번 반도체 관련 종목들 중에 눌림목 공략을 해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잘 선별을 해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잘 전략을 세워보시고요. 반도체 뭐 삼성전자 실적이 좀 실망스러웠다는 평가들이 있었는데 다행히 오늘 SK하이닉스의 실적 그리고 얼마 전에 TSMC의 실적을 보니까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 그대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한번 저희도 이것에서 힌트를 얻어서 투자 수익을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